경사도 한번 올려볼게요. 30% 더 비싼 미경산후. 미경산후, 그리고 이제 경산후.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방송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보통 집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기에는 이 연기와 냄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베란다나 옥상에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고기 냄새 나게 생겼지만 저도 집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꽃돼지 향이 아니라 꽃향기 맞아요.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한우 암소입니다. 그럼 뭐 이제 한우 암소를 야외세트장에서 구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고기의 신비주의, 저처럼 생긴 사람이 먹방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한 1000분 정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만 먹는 걸로 하고 정보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하면 그냥 한우 암소는 암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한우 암소는 경산우라 그래서 새끼를 낳은 적이 있는 소에 해당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송아지를 어디선가 매번 사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소 같은 경우는 거세우로도 남겨놓지만 시숫소가 암소하고 교배를 해서 평균적으로 송아지를 두세 마리 정도 낳는데 이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육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50개월이 넘으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뭐 크게 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 50개월 이내에 두세 마리의 송아지를 낳은 이 암소, 이게 대부분 여러분이 드시는 암소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새끼를 낳은 소를 경산우라고 하고요. 요즘 핫한 뭐 오마카세 집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눈에 띄는 소가 있죠. 미경산우, 즉 새끼를 낳지 않은 소죠. 지금 제가 미경산우를 사오긴 했는데 이 미경산우 같은 경우는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 거세우의 장점, 마블링 장점과 그 다음에 이 암소의 풍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 이력이 없다 보니까 그 영양소를 그대로 품고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미경산우 같은 경우는 체계가 아직 확립이 덜 된 탓에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30개월령 이내를 미경산우라고 하고 또 어떤 업체는 50개월 이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새끼만 낳지 않으면 미경산우이기 때문에 그 기준 둘 다 맞긴 맞아요.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의 구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경산우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얹어서 사 먹고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력번호 조회로 들어가도 뭐 몇 개월이라는 게 있고 암소 여부는 있지만 출산을 몇 번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미경산우인지 뭐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현장이나 산업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경산우인지 미경산우인지 표기를 하자, 그 다음에 출산을 몇 해 했는지 표기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저라면 이런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는 30개월령 이내에 미경산우를 사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요. 그럼 첫 번째 경산우, 두 번째 미경산우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다산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최대 3마리 정도 이내에서 50개월령 이내에 출하를 한다 그랬는데요. 새끼를 4마리, 5마리 이상 낳은 좀 더 나이를 많이 먹은 다산우가 존재하는 거죠. 다산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 여러분이 뭐 마블링으로만 등급을 매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뼈의 연골 상태로 측정하는 성숙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숙도가 등급이 나쁜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2플러스를 받아도 등급이 떨어지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등급 외로 판정 나기도 합니다. 다산우 같은 경우는 이력 조회를 보다 보면 소의 개월수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암소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서 새끼를 2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낳은 후에 출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생육기간이 4년보다 더 길어지겠죠. 그걸로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야외에 나왔으니까 고기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경산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미경산우라고는 해요. 근데 이력 번호가 업체 실수인 건지 모르겠는데 같아요. 그래도 뭐 업체의 양심을 믿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 방송하자마자 2분 만에 완판된 표문 막걸리 뒤집은 먹 곰표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협찬이 셀프 협찬이네요. 셀프 협찬.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먹는 경산우. 경산우 한번 올려볼게요. 한우는 아무래도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향이 좋긴 해요. 자, 후. 마야르가 좋네요, 아주 그냥. 자, 레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30% 더 비싼 미경산우.
미경산후, 아랫등심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경산후, 윗등심. 윗등심하고 아랫등심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같은 등심이니까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 제가 미디엄 레어로 익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경산 암소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한우 암소 맛이에요. 뭐 1플러스나 2플러스 개인의 취향인데 저는 뭐 이 정도만 되면 그냥 나쁘지 않은 맛?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미경산 암소 맛을 한번 정말 차이가 있는 건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너무 욕심을 반영해서 한입 크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제가 이 마블링이 유사한 정도의 부위를 먹었는데 고소한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차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경산우는 한번 지켜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표운 막걸리는 이 뒤집으면 곰표 막걸리가 됩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 최초로 이 시음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제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괜찮은 맛 같아요. 아무래도 20대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긴 한데 뭐 깊이가 없는 건 아니라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낮부터 술인데 근데 미성년자가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지 nope. 이 분위기면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부탁을 해도 안 해주겠죠? 감사합니다.